어찌됐든 주호영 원내대표는 얻을 거다 얻었고 우리 쪽은 너무 많이 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도 있거든요. 예산도 사실상 그 예산 통과를 약속했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법이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만약에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재출안이 자동 상정돼요. 근데 정그 그러니까 준예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정부가 제출한 그대로의 예산안이 상정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표결만 남는데 그럼 표결은 거부하는 표결은 거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결과 가결. 그러면 결국에 약속했단 말이죠. 그 약속이 결국에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안을 기한 내에 통과시켜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관철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되게 필요 없는 대통령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결국 정부 재출안을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에 쫓겨서 결국에 밀리는 선택은 야당의 양보밖에 없거든요. 이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이 법이 이렇게 된 게. 아니, 저는 그법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부결까지 감수하고 원래 예산안에 대한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준예산을. 맞아요. 준예산 사태를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는 미국하고 달리 준예산 사태, 그러니까 준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공무원의 급여라든가 이렇게 애초에 경직성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예산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출을 합니다. 셧다운 제도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미국은 아예 공무원 월급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셧다운이거든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그 예산안 통과된 이후에 소급해서 과거 일한 걸 주느냐? 안 줘요. 그것도 안 줘? 예, 안 줘요. 미국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일을 안 하는 안 거, 출근을 해버려. 안 하는 거고. 파업을 해버린 파업이 것처럼 아니라, 완전 안 해요. 그러면 일을. 돈을 안 주니까 안 하는 정부가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요. 공무원의 월급은 다 제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재량 예산, 그러니까 어떤 행정부가 뭔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만 스탑되는 거거든요. 진짜 웃기지 진짜 않습니까? 예산을 글씨가 부결시키면은 역풍 분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굉장히 뭐 부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셧다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준예산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다. 뭐 언론이 전그 역풍이 없어요. 예산 부결 사태 이러면서 또막 빵빵 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민주당은 역풍이 불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역풍은 전혀 뭘 해도 역풍은 아니, 없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수많은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걸 통과시켜 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럼요, 그 그렇죠. 방조자죠. 방조 방해죠. 방조죠. 아, 로봇 개 보세요. 아니,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카피한 거도만 그것도.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야. 로봇계라는 게 경호 차원에서 필요합니까? 지금 전혀 필요 없고 필요 없죠. 우리가 오히려 걔네들한테 공짜로 네. 훈련을 시켜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필요가 없거든요. 예.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 이런 첨단 그 산업, 첨단 로봇 산업의 지원을 위해서. 지능을 맞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베드 역할도 해주고 일정 부분 이런 걸 대여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산도 지원해줄게. 그럼 우리 현대 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대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걸거 해줘야죠. 해줘야지. 왜 외국 걸 해주냐고요. 왜? 현대 거는 중간에 브로커가 낄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 거는 이른바 브로커잖아 지금 그렇죠. 솔직히. 총판상. 아니 솔직히가 아니라 그냥 진짜 브로커예요. 브로커예요. 왜냐면 총판상이고 그 사람은 총판상이고요. 그 사람이 실제 그 미국에 있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 그 대리점이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같은. 그 총판도 오래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이번에 만들었죠, 이번에. 바로 직전에 만든 거예요. 윤석열 고액 후원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수의 아유, 계약, 그러니까 이번 정도는 진짜 조금 안 수의 맞을 계약이에요, 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의 문제점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짜 그 유튜브에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이후 정도다. BTS랑 또 촬영한 분 때문에 화제가 됐던 그 활발하게 춤추던 로봇계 그거는 현대 현대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현대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구글로부터 샀죠. 인수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현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을 뭐의 어떤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을 증진시키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해줄 요량이라면 당연히 그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를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현대가 좀 밑보인 거 아니에요, 지금? 밑보인 게 아니라
아니 난 내가 보면 너무 우연인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미운 게 아니고 누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 얘가 더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굳이 왜 밉습니까? 그냥 거기 주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지금 IRA도 IRA 법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어 그 이 로봇계도 그렇지. 뭐 현대가 지금 배제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현대 총판을 갖고 있었으면 그분이 됐죠. IRA 또, 또 네. 총을. 근데 현대는 총판이 국내에서 필요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내 판매 조직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IRA 거는 그냥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